자, 봐봐요. 가정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자, 봐봐. 얘들아,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지? 공식 많이 배웠을 거야. 그래서 공식을 좀 보자면 이렇게 되어있지. 봐봐. if 주어 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입니다. 여기도 동사 자리죠. 이렇게. 자, 여기가, 봐봐. 여기가 현재 동사면, 여기는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고, 여기가 과거 동사가 나오면,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나오면,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가 나온다는 거지. 잘할 것 같아요. 왜 아니야, 더 해야 돼. 요게 좀 중요한 거야, 여기.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와? 근데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얘를 어려워하진 않아요. 자, 얘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석이 돼. 두 번째 건, 얘도,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이 되지. 지금 중요한 건 얘가 해석이 똑같다는 거야, 두 개가. 현재로 썼는데도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로 썼는데도 과거로 해석한, 현재로 해석한다는 거지. 이두 개의 차이점이 중요한데, 뭐다 얘는? 얘가, 위가, 얘는 현실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고, 얘는 현실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거다, 그지? 가정법이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과거로 썼는데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봐봐. 이제 어려워, 어려워. 주어 동사 다음에 저렇게 as if가 나온 경우. 자, 어렵다. 진짜 어려워. 왜냐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요기 동사가 총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요기 동사가 현재일 경우야. 현재인데 요기에 과거 동사를 썼어. 얘를 썼다고. 오케이? 그리고 요기에 현재 동사인데 요기에는 head pp를 썼어. 이렇게. 이렇다면 얘네 해석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석을 뭘로 했어? 지금 내가 현재 시제로 해석을 했지. 잘 봐야 돼. 형태는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 시제로 해석을 했다. 근데 자, 아래 것도 한번 보자. 얘는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얘는 과거 시제로 해석이 돼요. 되나? 따라오는 쉐이? 봐봐, 근데. 세 번째. 유희가 과거 시제인데, 유희가 과거 동사로 쓰여 있는 경우가, 여기가 과거 시제인데 여기가 head pp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자, 결론이야, 결론. 요두 개를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고, 아니, 가정법이라고 말이 떴다는 시제가 바뀐다는 얘기야. 이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시제일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과거 시제야.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과거 완료인 거지. 가정법에서
자정법에서 요 헤드 PP는 뭐로 쓰여? 과거 시제로 쓰이지.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 과거 시제로 쓰인단 말이야. 근데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얘네들은 싹 다 뭐네? 시제 일치가 돼서 과거 완료의 해석법은 차이가 없지.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해석이 똑같지만 실제로는 앞에 있는 과거보다 대과거를 쓸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필기해놓고 자, 이 문제 보면 얘가 동사가 뭐야? 과거 동사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완료 시제는 뭐야? 시제 일치로 과거 완료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가정법이 아닌 실제 사실을 바꾸면 어떻게 써줘야 돼? 과거 시제가 아니야. 원래 만약에 I feel as if로 써서 똑같은 문제를 냈어. I had said 이렇게 썼다면 실제로는 가정법을 벗겨내면 얘는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라서 어떻게 써요? In fact 사실은 I didn't sai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시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완료가 돼? 과거 완료가 돼서 hadn't said. 됐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거 써놓으세요. 에이에서 틀린 단어 Fortunately, my parents wish I will be a lawyer 이렇게 되죠. 자, 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I wish 가정법을 공부해야 되죠. 아까 그 공식 봤지? 자, I wish 가정법 뜻이 있어요. I wish 주어 동사. 아까 우리 AJP 공부했었지? 똑같습니다. 자, 경우의 수가 네 가지예요. 요 자리가 IWC니까 현재지. 현재입니다. 여기에 과거 동사가 쓰였다. 여기에 헤드 PP가 쓰였다. 그러면 얘는 가정법이 됩니다. 요 두 개가 가정법이 되고요. 그래서 해석을 좀 접근하면 해석이 됩니다. 만일 뭐뭐라면 좋을 텐데. 잘 봐요, 조사를. 얘는 만일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입니다. 조사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얘를 봤더니 얘가 해석이 현재로 된 거지. 해석이 현재로. 얘가 해석이 과거로 된 거지. 좋을 텐데니까 얘를 뭘로 해석해 준 거야? 다 현재로 해석해 준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랑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자리가 시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과거 동사가 쓰이면 시제가 똑같은 거야. 과거 여기에 헤드 PP가 쓰이면 또 시제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 만일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조사를 잘 보면 어떻게 했어? 였다면이라고 과거를 해석이 됐고 왔을 텐데 과거를 해석이 되겠죠. 물론 과거에는 해석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이 보입니다만 얘는 언제 쓴다고? 대과거일 때 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요 자리에 절대 쓸 수 없는 말은 뭐야? 현재 시제를 쓸 수 없는 거지. 그래서 I wish 얘는 이쁘게도 I wish란 말을 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됐나?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war 이렇게 써도 되고. 됐나? 확인해봐. 됐나요? 23번 넘으면 해보자. 23번
이제 한번 볼게요. 비를 어법상 맞게 두드려 주세요. 비 비어있어 비. 아하. 자, 비를 어법상 맞게 두 단어로 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next time 다음번에 when you see someone sleeping 누군가 자빠져 자고 있는 걸볼때 check if his or her eyes are moving 눈가리 움직이는지 봐라. if they are moving 눈가리 움직이고 있다면 넌 아마 알 거다.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오케이? 난 바래. 네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길 바래라고 돼 있는데 IUC가 정법이지. 그러니까 IUC가 정법이면은 요 자리에 절대 쓸수 없는 게 뭐야? 현재 시제로 쓰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would, see를 쓰거나 아니면 saw를 써야 되는데. 오케이? 또는 또쓸수 있는 게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뭘쓸수 있어? had, seen을 쓸 수도 있고. 오케이? would have seen이었을 수도 있지. 그치? 해석이지, 해석. 나는 네가 근데 이건 둘다 되지 않냐? 난 네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길 바래. 아니면 네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기를 바래. 둘다 되지 않냐? 그치? 받길 바래. 받길 바래. 받길 바라는 근거가 어딨어? 나스라면 이것을 거고 만약 답이라면 이것도 두 개. 이쪽에 다 달려. 두 개. 오케이? 이거는 반드시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두 단어 쓰고 있으니까 아마 답은 이걸 쓰라고 말했을 것 같아. had seen으로. 하지만 얘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근거가 없어요. 오케이? 답이 우드 씨 우드 씬? 그둘다 된다, 둘 다. 알았지? 어? 월 워치? 아! 자,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지금 주현이가 뭘 질문했냐면 가정법의 진행을 쓸수 있느냐 물어본 거거든? 쓸 수는 있어. 하지만 니네 입시지. 니네 내신하고 수능할 때는 절대로 진행형 쓰지 마. 가정법에 진행형 안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월 워칭을 쓰지 않고 아, 두 단어 쓰니까 월 워칭을 생각한 거야. 오케이? 답이 월 워칭인데. 월 워칭이라고? 아니에요. 그거 20인 거 21번 거 23번. 아, 예. 23번. 23번. 얘는 월을 쓰지 않고 답이 뭐라고 하셨어요? would see를 쓰거나 아니면 써를 써주세요. 써. 오케이? 이것도 되고 얘가 반드시 과거 시제여야만 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 현재 시제여야만 한다는 게 없어. 야, 눈가리 움직이고 있으면 너는 아마 알 거야.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알 거야. 야, 네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과거에 받길 바래.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되고 문제가 아주 이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얘를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은 아마 이거겠지만. 됐나? 문제집이 이렇게 좋진 않네. 그다음 몇 번? 없냐? 없어? 없다고? 자. 일치와 화법을 적용해보면 됩니다. 일치와 화법. 자, 보세요. 니네가 많이 아니까 몇개 뺄게요. 자, 와요. 니네 이거 다 한단 말이야, 그지? 저거 스위치 어떠 하냐? 보스 AMB 스위치 어떠 해, 보스 AMB. 복수 취급. 자, either A or B 스위치 어떠 해? B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요것만 합시다. 자, 첫 번째. 야, 이거 수일 적다냐 이거? 피해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아 우리에게도 좋아요. 아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자, 온리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뭐야? 저스트 있지. 또 체리나 뭐 있지? Always. Always는 안 돼. Simply. Merely. 이런 것들 돼. 이게 쓰면 나머지 받을 수 있어. 또 as, 아씨 말해버렸네. Also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뭐야? As well을 쓸 수 있는데 as well을 쓸 거면 어디다 써야 돼? 얘는 문장 마지막에 써야 돼. 됐냐? 또 얘가 그냥 아싸리 같은 게 뭐가 있어? be as well as a랑 같다는 거. 그래서 b가 앞으로 가 있다는 거. 이렇게 요거랑 나데이 버핑에서 어떻게 돼? 나데이 버핑 몰라? 나데이 버핑 A가 B냐? 아니라 B 쓸 때는 rather를 쓸 수 있어요. Not A but rather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도? B but not A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B가 앞으로 가지 심지어 B까지 but까지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B가 어디로 가 있어? 앞으로 가 있다는 거지.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몇 개 볼 거예요. 중요한 것만 쓸 사람 빨리빨리 쓰시고 이건 얘가 다 알고 자 시험을 잘 나오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 it 다음에 it나 every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배우지? 단수 명사가 나온다고 배우고 얘가 동사로 쓰이면 주어절이 나오면 단수동사 쓴다고 배우지. 그 중에 여기 이치가 좀 중요한데 이치는 뭘 쓸 수 있어요? 뒤에 오브를 쓸 수 있지. 그러면 뒤에 복수명사를 쓰고 역시 동사는 뭘 써? 단수동사를 쓰고 오브를 쓰면 이렇게 오브를 쓸 수 있는 새끼가 또 뭐가 있어? either 오브 neither 오브 단수동사 쓰고 떨어져. 나머지는 니네가 알 것 같고. 됐나? 다 썼어, 철이야? 자, 그 다음 다 할 것 같고. 자, 그 다음 봐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얘는 진짜 개 중요해. 야 니네 A 오브 B의 구조로 나오면 뭐가 주어라고 배웠냐? A. A가 주어지 A가, 그렇지? 얘가 주어야 얘가. 오케이?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 A 오브 B의 구조인데 뭐가 주어인 경우, 요 B가 주어인 경우는 2번 1학년 시험범이야. 오케이? 뭐 있냐? 뭘 때? 공통점이 뭐라고? 얘가 부분이나 또는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일 때 뒤에가 주는 거야. 자, 뭐가 있어? 이제 다 외워야 돼, 이거. All of 주어. 또 뭐 있어? Most of 주어. One more percent of. 분수. Part of, some of, rest of, majority of. 다 알아요, 다. 어깨 아파, 씨. 9번. Half of.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거. 아홉 개만 달달달 외워주세요. 뭐가 또 시험 문제 나오냐면 얘가 나온다고 얘가.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 원 오브 다음에 뭐가 나와? 복수명사 나오잖아, 그지? 뭐가 주어야? 얘가 주어니까. 얘는 단수동사가 나온다.
그치? 보통은 아니 A가 주어야. 또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더 넘버 오브가 있잖아, 그치?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데도 얘가 주어라고. 뭐뭐의 수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뭐가 단수동사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어가 더가 어로 바뀌면 어 넘버 오브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뜻이 뭐랑 뭐가 돼서 많은이란 뜻이 돼서 얘가 복수명사 나오거든. 무조건 복수동사 나오는 거야. 시험 좀 졸라 잘 나온다 저게. 이제 아 이건 단골이야 단골. 다섯 명이 다 썼어?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향상시켜야 될 거는 단어랑 문장 해석력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CGLT 자 말해보자. CGLT의 예외 뭐 있어? 어? 가정법? 가정법도 맞죠? 가정법 맞죠? 주영 CGLT 예외 뭐 있어? 아, 또 찾아 있어. 네가 네이버냐? 자, 찾지 말고 가봐. 야 그러면 CGLT 보자. CGLT 얘들아 너희들한테 선생님 높게 평가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독해 있잖아. 문법이랑 독해 있잖아. 단어는 지금 어쩔 수 없어. 더 해야 돼 사실. 왜냐면 고등학교 단어를 너무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문법은 니네 둘은 절대로 문법을 밀지 않는다. 문제는 세 번째인데 이 독해력이 밀릴 수가 있어요. 독해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지금부터 막 보고 있잖아, 그지? 들어가면 교과서 딱 피잖아.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럴 수 있다고. 그동안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가 영장 능력이. 다른 거는 상관없어. 새로운 거는 영작 훈련을 이빠야 된다. 그치? 근데 해석할 때 막 동사 찾는 훈련 시키잖아. 그거 해놓으면 영작도 상당히 편해요. 오케이? 모든 게 다 동사 찾는 거로 비교가 됩니다. CGLT라는 게 뭐냐? 이게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야.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 답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 야,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프랑스의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오케이? 맨날 스테이크에 막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 갑자기 거기서 김치 찾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무슨 말이냐? 아무리 길을 알려줘,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알려줘도 그거를 처먹지 않으면 그거 해줄 수가 없어. 야, 공부하는 방법 존나 쉬워. 하면 돼. 끝이야. 진짜로. 방법? 야 방법이 어딨어. 그냥 하면 돼. 졸라게 하면 돼. 정확하게 하면 돼. 안 하니까 문제라고. 안 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영어 가지고 영어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조금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지만 오케이? 남한테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제일치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다. 시제일치는 뭐야? 요 동사랑 요 동사를 일치시켜주는 거지. 원래는 잘 봐봐. 얘가 현재 동사 쓰이면 대부분 애들이 현재 쓴다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얘는 모든 시제가 가능해. 그럼 이거 왜 하냐? 이거 할 필요 없고 여기가 과거 시제다. 이게 문제야. 그럼 뒤에는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원칙이야. 우리가 CGLT의 예외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 특히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래서 CGLT는 사실은 CGLT의 예외를 공부하는 거야. 예외. 첫 번째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CGLT 예외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사실.
이거는 항상 현재를 씁니다. 항상. 항상 현재를 써요. 언제? 항상 현재를 써. 변하지 않는 사실에 뭐뭐 있냐? 과학법칙. 속담. 격언. 예를 들어서 뭐야? 어? 사공이 맞는 배가 산으로 갔다라고 하지? 사공이 맞는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말하지? 명언 이런 거 한번 누가 말해놓은 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해, 너 자신을 알았다 이렇게. 더 쉬운 거 아니죠? 야, 해는 동쪽에서 떴다. 그럼 내일은 서쪽에 뜨냐? 그렇지? 지금은 둥글었다. 그럼 지금은 네모냐고? 아니지. 이런 거 항상 현재 시제로서 항상. 자, 두 번째 역사 법칙. 아니, 역사 법칙이야. 역사적 사실. 역사책에 나오는 사실은 얘네들은 항상 항상 과거 시제로 써요. 예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언제 말 야, 왜 이렇게 말 서두르? 1950년에 발발했어. 야,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 그러면 어? 내가 항상 이거 중요하지. 아, 그 새끼가 말한 게 과거고. 야, 이 새끼가 1950년에 발생한 거는 과거보다 더 먼 거니까 이거 써야지. 하지 말라고. 역사적 사실이면 그냥 각치고 과거시에 쓰는 거야. 그냥? 이거.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 다음에 절대 뭘 안 쓴다고? 미래를 안 쓴다고. 미래 시간을 살릴 때 미래를 안 쓰고 뭘 써? 현재 시제를 쓴다. 오케이? 시간 접속사 뭐뭐 있냐? When, before, after, until, as soon as 등등등등등 얘네들. 그 다음 조건은 뭐가 있어? if, unless. unless 뜻이 뭐야? if not이야. if not 말을 못 말해야 된다면 in case 이런 것들 나오면 절대 미를 쓰지 않는다. 됐나?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되면 그 중에 when과 if는 존나 중요해서 잘 봐야 돼. 왠이 뭐뭐 할 때로 해석될 때가 있고 언제로 해석될 때가 있어. 뭐뭐 할 때로 해석될 때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말하고 얘는 명사절이라고 말해. 몰라도 돼. 이럴 때 할 때만 위를 안 써. 언제로 해석될 때는 위를 씁니다.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세요. 해석으로. if도 마찬가지야. if도 if도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될 때는 will을 안 쓰지만 얘가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된다? 그때는 will을 씁니다. 그나? 이러면 시제를 쓸 끝. 필리 다 알면 안 써도 돼. 없으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굳이 없다는 데 해줄 필요 없잖아요. 자, 42번 없나요? 자, 33번 문제 자,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s, one that only exists internally. 가자 주영아.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나왔어? 색이라는 것은 그냥 파장에 대한 해석일 뿐 이렇게 되죠.
And it gets stranger because the wavelengths we are talking about involve only what we call visible light, a spectrum of wavelengths that runs from red to violet. 가자, 재현. 이상해지면 응?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화점은 포함한다. 오직 우리가 시각적인 빛이라고 부르는 것을 것만 포함하기 때문에 화장의 스펙트럼 빨간색일수록 여기까지 폭력적인 여기까지 자 일단 단어하고 해석 끊어읽기는 되게 좋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get가 동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we are talking about이 동사예요 그 다음 involve가 동사고 그 다음에 call 동사고 그 다음에 runs가 동사입니다. 동사가 4개나 있는, 5개나 있는 복잡한 문장이죠.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왜 끊는 거야? 얘가 접속사라서 끊는 거죠. 문제는 얘죠, 문제는. 아, we are talking involve 이상하죠. 동사가 2개 나와 있으니까 이상하죠. 게다가 wavelengths we라는 게 해석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요거 되게 잘 봤죠?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잘했죠? 요 what을 잘 찾아서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잘 봤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요 비즈블 라이트가 뭔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 놓친 단어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get 다음에 비읍급이 나오면 점점 멍멍해지다 점점 이상해진다 가 됩니다. 그 다음에 visible light이라는 단어 있죠. visible light 얘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트럼 있죠 이렇게 이름이 스펙트럼이지 빛을 쐈더니 갑자기 빨주노 초 파남보가 나오더라 이런 걸 이제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그렇게 할게요 얘는 문제 얘죠 얘 from A to B죠 from A to B 이 violence는 violent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violent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 다르죠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자, 런은 달리다가 아니라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이상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파장은 오직 포함하기 때문이다. 뭐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파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펙트럼을 보면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보이는 이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시광선 가시광선 영역인데, 그렇지? 뭐도 있어? 적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델타선도 있고, 뭐 자외선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지금 어떤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빛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파장에 대한 해석인데,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상하지?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죠. But visible light constitutes only a tiny fraction of an electromagnetic spectrum. Less than 1/10 trillion of it. 가자, 주영. 하지만 가시광선은 여겨진다. 오직 작은 부분으로 전자 분자 스펙트럼으로
좋아요. 단어 하나만 봅시다. 이거 컨시더를 해석했는데 컨시더가 아니지 컨스티튜트는 뭐뭐를 구성하다는 뜻입니다. 컨스티튜트 알아주세요. 컨스티튜트 뭐뭐를 구성하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가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보이는 거 뭐야? 가시광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시광선은 뭐예요? 빛의 1조분의 1만 나타나고 있다. 그럼 1조분의 1만 보고 우리가 빛을 파장에 대한 해석이라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All of the rest,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including radio waves, microwaves, x-rays and gamma rays, shaped conversations, Wi-Fi and so on, all of this is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가자, 채윤아. 라디오 주파수를 포함하고 마이크로 파랑 이제 엑스레이즈랑 감마레이즈랑 핸드폰 구성 요소랑 와이파이랑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곳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를 통해 뜨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완벽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좋아요. 단어만 조금만 완벽한 해석이네요. 단어 봅시다. 자, rest는 더 rest는 나머지란 뜻이에요. 앤썬 기타 등등 is flowing 흘러들어오고 있다 머물러 통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All unaware of 이게 해석 대단했죠?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지. 아니 가시광선은 1조분의 1인데 오케이? 우린 나머지 빛의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to pick up on these signals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가자, 지영. 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용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동사 can see가 동사고 is가 동사니까 또 묶어주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슬라이스 작은 부분은 빈칸이다. 이게 되죠?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 빈칸 넣어가지고 자, 여기 봐봐. 다 어떻게 돼 있어?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PP로 쓰여 있는 거지. 수동태로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1번 앞에 is가 있으니까 다른 파장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아니? 2번 채윤이. 우리 상상으로부터 받고 있다. 자, be derived from. 원래는 뭐뭐에서 유래되다. 유래되다가 모르겠으면 뭐뭐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다. 3번 주영이. 파? 아니요. 인지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부분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된다. 4번. 신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필터링 된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가 된다. 그 다음 5번 우리의 생물학, 우리의 생물적 기작에 의해서 제한된다. 아닌 걸 지워봐라.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뭐냐? 4번. 4번은 절대 아니겠죠. 또 절대 아닌 거 뭐냐? 2번. 또 이거 봐. 다른 파장에서 방해받는 나도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니네가 헷갈릴 거는 3번 아니면 5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3번은 배경식이 필요하지. 모든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인지되는 게 아니지. 모든 감각이 아니지. 모든 감각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필요하다면 시각밖에 없겠지. 청각이 필요하겠냐?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쓴 거야?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다. 우리의 감각의 한계다. 이렇게 된 거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 44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문제 질문이요? 또 다 해줄까? 저도 문제 질문 살펴보게 가자. 쉬워요. 생각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빨리 하려 하지 마세요. 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자, in most of the world, capitalism and free markets are accepted today as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and encouraging economic output. 자, 가자, 주영아. 아, 좋아. 구성하는 것으로서 뭘 구성한대? 할당하는 것에 대해. 아니지. 경제적 자원을 잘 할당하고 경제적인 그 결과물들을 정려, 경제적 산출물을 정려함으로써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자본주의 최고의 시스템. 아, 이거죠. 조금 더 한다면 뭘 쓸 수 있겠어? 아, 자원 분배가 좋고 굿.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온대? 경제적 결과물이다. 물건 팔아 돈 번다 얘기죠. 그죠? Nations have tried other systems such as socialism and communism, but in many cases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adopted a set aspect of free markets. 이거 있죠? 최대 가자.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 같은 다른 시스템들을 시도 해왔다. 해왔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들은 각각 펴지고 있다. 도매의 또는 무료 프리마켓을 위한 관점들을 적응하는 것은 좋아요. 끊어있는 건 되게 좋아요. 끊어있는 건 되게 좋은데 이제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너무 잘 끊고 있죠? 동사를. 자, 버스에서 끊었어요. 버스에서. 접속 접속.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어? either or 있죠. 자, 단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단어. 자, 봤더니 여기 소셜리즘은 사회주의라는 뜻입니다. 사회주의. 커뮤니즘은 공산주의입니다.
이것도 잘 끊었죠.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지. 스위치란 말이지, 스위치. 그지? 스위치는 스위치 A to B가 쓰이는데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위치. 자,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자 스위치 다음에 2가 있지. 2. 근데 전치사로 끝낼 수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 명사가 어디 있어? 요거 요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 요게 지금 뭐가 있어? Aspects of free market. 요게 있는 거. 됐나? 좀 해볼게요. 그 중에 진짜 어려운 거는 얘입니다. 갑자기 얘가 왜 나왔냐는 거지. 자,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시도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국가들은 도매를, 호세, 전체 판매, 도매를 자유시장의 측면으로 바꿨거나 아니면 자유시장의 측면을 정하다가 아니라 얘는 채택하다죠. 채택했다. 끝나?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지금 요만한 이 문장 그렇게 중요한 문장 아니지? 자본주의가 아닌 비자본주의도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그만큼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도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 도매. 다 알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러한 국가들, 다른 거를 채택하려고 했던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 뭘 선택했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했더라. 이런 얘기죠. 자, despite the widespread, 자 보자, acceptance of free market system, 여기서 끊어지겠죠? 빈칸. 빈칸 찾아야 돼.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나왔지, 전치사가 나왔지. 뭐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체제의 폭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의 최고의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빈칸하더라. 이 빈칸 아직 안 나오네. 정보가 아래서 찾아야겠다, 그지? 자, government involvement takes many forms, ranging from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o direct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through entities like U.S. mortgage agents. 하다 앞쪽. 정부 개입은 많은 형태를 갖춘다. 법률 제정과 집행.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의 규제를 걸치면서 파! 자, 봐요. 뭐예요? 거의 잘했어, 거의. 거의 잘했는데 봐봐. range가 동사로 쓰이면 보통 이렇게 쓰이거든. range A from 이렇게 쓰이거든. 그러면 range가 원래 범위인데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쓰이면 A에서 B에 이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근데 뭐가 나와있어? 쉼표 다음에 ing가 나와. 지금 해석부터 하는 거야? 뭐뭐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From to까지. 여기에서 저기에 이르면서. 정부의 개입은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 뭐에 이르면서? 법과 규제, 재정과 시행에서부터. 오케이? 직접적인 참여, 경제의 직접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 뭐를 통해? 어떠한 단체를 통해. 미국의 그 대출기관과 같은. 됐나? 됐냐? 자, 근데 야, 자본주의가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이제? Government involvement. 뭐가 나왔어? 정부의 개입. 있다. 많은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지? Perhaps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however, comes in the attempts to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ies.
to control and affect the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s. 가자 채린아. 아 나도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좋아. 그러나 돌아본다. 센 중 어 그 어, 중심은행의 시도와 국가적인 보물들에 대한 통제를 오기하고 그리고 경제 순환의 업다운의 효과를 준다. 정부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자, 단어가 안 되니까 지금 끊어진 게 이쁘게 가다가 나중에 바뀌어요. 단어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동사 예고 여기서 끊어지죠. 그죠? 자, 단어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센트럴 뱅크는 중앙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앙은행은 뭐죠? 한국은행이죠? 그 다음에 내셔널 트레저리 국가 보물을 갑자기 이해가 안 되면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재무부란 뜻이에요, 재무부. 자, 한번 가볼게요. 아마도, 그러나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나타난다. 뭐의 시도로?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시도로 나타난다. 뭐 하기 위해서? 경제순환의 오름과 상승과 하락을 통제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뭐야? 정부의 대입은 뭐라고? 중앙은행 아니면 재무부다 이거지. 그럼 끝났네, 그지? 자본주의는 최고의 시스템인데 정부의 개입을 뺄 수는 없다 이거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얘는 문장만 쓰였을 테니까 1번부터 가보자. 자, 1번 주영아 해석. 시장은 거의 완전히 그치. 시장은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남아있지 않다. 자, 2번. 채린이. 정부는 방해하기 위해 관련이 있다. 자, reluctant는 꺼리는 이란 뜻이야. 꺼리는, 뭐뭐하기를 꺼리는. 정부는 간섭하기를 꺼린다. 3번. 주영이. 공급과 수요는 항상 불균등한데. 그렇죠. 균형이 잡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번 채린이. 경제 전체는 악화되기 위해 계속 된다. 자, 이니퀄리티는 불평등이라는 뜻이에요.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해서 악화된다. 다음 5번 제가 할게요. 경제는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닌 거 지우면 되겠다. 아닌 거 지우면 결진 경제적 불평등 얘기 안 나왔고요. 경쟁 얘기 안 나왔고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얘기 안 나왔고요. 수요 공급은 나왔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걸 꺼린다? 정부와 개입은 나왔으나 꺼린다가 안 나와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됐나? 자, 잠시 쉬었다 할 건데요. 자, 잠시만요. 45번 볼게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그죠?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가자, 채린아. 몇몇 이유들이 있다. 왜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지. 항상 주어랑 동사 순서를 지켜주세요. Support. 왜 후원과 지지가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지원이 비효과적인 이유. 이게 되죠. 자, one possible reason. 그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감의 상처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 그치.
지원. 아, 도움이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은 도움인 거지. 이건 자존심의 스크래치다. 자존심의 상처. 아, recent study by Christopher Berkey and Jessica Gordon at Lay University examined this possibility. 자, 저 사람과 저 사람, 레이 대학에 있는 저 새끼랑 저 새끼가 에 의한 최근 연구는 이 가능성을 조사했다. According to the threat to the self-esteem model, help can be perceived as supportive and loving, or it can be seen as threatening if the help is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 가자, 지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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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잘 기억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뭐뭐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위협 모형에 따르면 오케이? 자부심에 대한 위협 모형에 따르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야?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언제? 아니 맨 처음 뭐야? 도움이란 게 되게 응원해주고 사랑받는 사랑스러운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위협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뭐 할 때? 무능을 의미한대. 아 언제? 도움이 곧 나의 그의 무능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이게 자존심의 상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According to Berkey and Gordon, support is especially likely to be seen as a threatening if it is in an area that is self-relevant or self-defining.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여기까지. 자, 체리 나고 고렌에 따르면 지원은 특히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협으로서 만약 그것이 지역 안에 있다면 관련이 있거나 스스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영역이라면 특히 위협적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영역이냐면 네 자신의 성공과 업적이 특히나 중요한 영역. 다시 말해서 어떤 영역이야? 도움이 무능처럼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야? 아, 그의 성공과 성취와 연관된 그런 영역. 이럴 땐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은 can blank.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지금까지 내용 걸 보고. 이거랑 연관돼서 도움 받으면 뭐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며, 그렇지? 자존심 상처들하고 되는 거야. 그리고 this can also mean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 of help. 그래서 이것은 훼손시킬 수가 있어. 뭐에? 도움의 잠재적 긍정적 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다. 됐니? 자, 예를 들어 if your self-concept rest. 봐봐, 이것도 어렵지? rest로 끝나고 싶은데 이 삽입이 돼 있고 rest on이라는 말이 한동안이지. 얘가 뭐뭐에 놓여있다 이렇게 쓰는 말이죠.
Your great cooking ability, it may be blow to your ego when, when a friend helps you to prepare a meal for guests because it suggests that you're not the master chef you thought you were. 마지막 문장 우리 주현이가 마무리해보자. 좋아. 그것은 암시하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만큼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 예시를 들으면 설명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요리사야. 근데 요리 도움은 친구에 의한 요리 도움은 뭘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도와주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뭐겠어? 자존심에 상처란 말이랑 같은 말이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해석해보자. 자, 1번 체리님 한번 해볼까? 너 스스로에 대해 너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자, 앞에서부터 하세요. 자, 네가 느끼게, 기분 나쁘게 느끼게 만든다. 너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 2번. 주영이. 개선한다, 너의 능력을 도전하면서. 도전? 아, 딜 위드는 다르다. 여기서 도전으로 해석해도 되고, 난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난관을 다루는 너의 능력. 그래서 저. 자, 3번. 체리님. 보게 되다 방법으로서 또 다른 호의를 위해 물어보는 거죠. 자, ask for가 요구하다는 뜻이야. 또 다른 호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트릭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를 속여 뭐하도록 생각하도록 네가 성공했다고. 5번 낙담시켜 사람을. 어떤 사람? 노력해 뭐 하려고? 너의 행동을 모범삼아 노력하는 사람을 낙담시킨다. 널 따라하는 새끼를 낙담시킨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되는 거 찾으면 답이겠다. 그치? 절대 안 되는 거 찾아봐요. 물어볼 거예요. 자존심 상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잠깐 다시 빈칸을 보여드릴게요. 빈칸은 아, 자기와 연관된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은 일단 5번은 때려주기도 안 되겠죠. 네 행동을 따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가 성공했다는 말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자, 뭐라고? 자존심 상처. 얘는 긍정적인 얘기죠? 안 됩니다. 답은 1번. 됐네? 자, 그 다음 46번 합시다. 질문. 주제를 모르겠다. 아, 주제를 모르겠다. 또 주제는 없어? 네. 지금 주제만 선생님 볼게요. 해석은 다 해봤을 테니까 좀 주제를 한번 빨리 찾아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은 발견했어. 이럴 때 사람들은 선택을 다르게 평가한답니다. 그의 팀이 지금 그 절반으로 그 치팅을 줄일 수 있었어. 그래서 Please don't cheat. 야, 그 뭐야, 컨닝하지 마. 라는 말 대신에 그들은 바꿨어. 호소문을. 아, 뭐야, 컨닝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 잠깐만. 아니, 돈치더로 바꿨대. 오케이? When you are urged not to cheat. 네가 컨닝하지 않도록 권고를 받을 때
너는 그것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윤리적인 사람으로 거울에 비춰 보일 거야. 하지만 네가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들을 때는 그 행위는 어떤 그림자를 띄우는데 어떤 비도덕성이 너의 정체성에 묶여있다라는 그림자를 드리고 그래서 만들지 그 행동을 훨씬 더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든다. 아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지금 야 돈치시라 말하지 말고 돈비 치러로 바꿔라 이거지. 뭐뭐 하지마 이게 아니라 뭐뭐하는 인간이 되지마 이렇게 바꾸래. 이게 효과적이래.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디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니 비도덕한 인간이 되지 마. 인간 되지 마. 이런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빈칸에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이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 문장, 뭐야? 문장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 연관 관계만 보여줍니다. 자, 속임수라는 것은 고립된 행동이다. 평가받는 뭐로? 결과의 논리로 평가받는 그러한 고립된 행동이야. 자, 내가 그것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자, 근데 being cheated, 속이는 새끼가 되는 것은 뭐를 불러일으키냐면 자아감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촉진시키지. 뭐? 적절성의 논리를 촉진시킨다. 내가 그것 없이 아니 내가 뭐야?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걸로 돼버리지. 계속 뭐뭐하는 인간이 되지 마가 더 효과적인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지. 이러한 증거의 측면에서 보면 브라이언은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명사를 더 받아들여야만 해.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야 너 술 처먹고 음주하지마는 뭐로 다시 쓸 수 있냐면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똑같은 사고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독창성에서도 네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창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거 대신에 아 너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작품이 창의적인 게 아니라 너가 되게 창의적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이거죠.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더 집중해라 이거예요. 됐나?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더 집중해라. 공부해 라는 말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되거라 늘 학습하는 사람이 되거라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질문이죠. 됐니 그럼? 주제?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정보부터 진짜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 상품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것. 상품의 상태에 따라 상품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한다. 주영아, 주영이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얼마나 자주 변하나?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읽은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개그가 될지 진실이 될지 한번 봅시다. Although price in most retail outlets are set 동사죠 by retailer,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price blank.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저렇게 빈칸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부정문인 게 존나 중요해. 오케이? 됐니? 자, 비록 가격이 리테일 아웃렛이 뭐냐? 리테일 아웃렛? 단어를 포기한 거죠? 제가 포기한 거 아니니까 이건 소매란 뜻입니다. 소매 상점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강을 건넜어요. 지루함과 답답함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소매 상점에 있는 가격들이 소매 상인에 의해서 정해질지라도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가격이 빈칸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 그럼 보자. 하나씩 시청합시다. 여기서부터 온, 어, 온, 애니. 자, 누가 할 거야? 체린, 고! 모든, 아니, 아무 특정한 날에서 우리가 모든 제품들을 찾을 수 있는, 찾는 특정한 날에서 가지고 있다. 특정한 가격의 티켓을 그들이. 자, 한번 볼게요. 자, find가 동사. 그 다음에 have가 동사죠. 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대신 접속사를 묶어주고 있어요. 이 문장은 그래서 동사인 find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끊어질 텐데 이건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서 어느 특정한 날에 우리는 발견한다. 모든 상품들이 특정한 가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상품들에 이런 거죠. 아, 뭐가 나왔습니까? 가격표가 나왔죠. 가격표. 하우에버 이 문장. 자, 가자 주영. 하지만 이 가격은 다를 거다. 날마다 그리고 주마다. 그렇죠. 아니, 이 가격표가 날마다 또는 주마다 바뀔 수 있대. 하하, 그렇군요. 그 다음, 체린. 그 가격, 그 농장 주가 동해상으로부터 얻은 그 가격은 더 많이 융통성이 있다. 날마다 변하는 가격보다 더 소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교환하는. 자, 봅시다. get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harge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3개 있는 문장은 없죠. 그래서 뭘 찾아줘야 돼? 여기 관계사가 있습니다. 대시하는 관계사. 그 다음 자, 여기 더 붙으면 대시죠. 관계사. 봤더니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된이라는 애가 중요하지. 그죠?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자, 그럼 농부가 도매업자에서 도매업자로부터 받는 그 가격은 날마다 더 유연해. 뭐보다?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유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농부랑 도매업자 사이에 요 가격은 소매업자, 다시 편의점 사장이 소비자와 형성된 이 가격보다 유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니네가 편의점 가서 햇반 하나 사는데 야, 햇반 하나 100원 깎아주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보다 농부가 농사를 진 다음에 이 농사 전체의 쌀을 홈플러스한테 파는 때 야, 가격은 야, 이거 이만큼 파는데 좀 더 돈 더 줘! 덜 줘. 이게 더 유연하다고. 하여튼 니네가 가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더 깎아달란 말 안 하잖아. 그지? 어,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우리 뭔 얘기하고 있어? 가격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자, 그 다음. 주영이 가자. if 만약 예를 들어서 나쁜 날씨가 부족한 감자 물이면 그러면 그 가격
가격은 슈퍼마켓이 그들의 구매상한테 공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올라가고 좋아? 이것은 반영이 된다. 그 가격에 그들이 스토어에 감자를 파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야? 농에서 잘했죠? 자, 이런 거야. 농부가 있는데 동의업자랑 이런 거 농부가. 야, 이번에 감자 별로 못 했어. 비싸게 팔게. 그래서 가격 올렸어. 가격 올렸지, 그지? 변했다고 가격이. 그러면 이제 동의업자는 소매업자한테 넘겨. 소매업자 넘기지 마세요. 동의업자가 얘가 슈퍼마켓을 찾았어. 그럼 얘는 뭐겠어? 슈퍼에 있는 감자한테 감자를 어떻게 팔겠어? 싸게 팔겠어? 야, 비싸게 산 다음에 싸게 파는 장사치가 어딨어? 야, 비싸게 사왔으니까 비싸게 팔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이런 겁니다. 지금 가격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더즈부터 우리 채린이 가보자. 더즈. 다음으로 이 가격들은 반영한다. 그 상호작용 수요와 공급의 넓은 시장에서 포테이토를 위한. 그렇지. 감자를 위한 더 넓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아, 봐봐. 지금 더 넓은 시장에서 지금 수요 공급에 대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주영이. 비록 그들이 바꾸진 않을 거다. 그치. 그들이 슈퍼 바꾸지 않을 거라도. 그렇지. 바꾸지 않더라도 슈퍼마켓에서 시간마다 바뀌지 않더라도 시간마다 가격이 바뀌지 않더라도 뭐 하기 위해? 반영하기 위해 지역 변화를 수요와 공급에서 그럴지라도 그들은 바뀌게 한다. 시간이 지나고 반영하면서 내재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내재된 상태 뭐해? 모든 상품에 모든 생산, 전반적 생산과 상품의 수요. 그렇지. In question.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의 그 수요에 내재된 상태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가격은 늘상 바뀐다. 매시간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오케이? 주제가 뭐라고? 아, 그래. 근데 요게 뭐 하나 빠졌잖아. 그지? 뭐가 빠졌어? 그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주기 위해 가격은 늘상 바뀐다. 됐나? 자, 이제 문제 풀어봐요. 만약에 문제를 두 번 풀었는데 못 풀었다, 이거는 단문 독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내가 늘 말했죠? 앞에 낫이 있어요.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래. 자,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이 가격이 시간마다 바뀌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 나쁜 날씨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시장의 힘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이 농부의 능동적인 역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 해석까지 다 줬어요. 다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풀어봅시다. 자, 체린장부터 몇 번? 4번. 좋아, 4번. 좋아. 주현이는? 4번이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최초의 답에 2번과 3번을 고르셨다면 염산탕을 드셔도 됩니다. 2번과 3번 있으시죠? 없어요? 혹시 1번 골랐니, 1번? 지금 1번 골랐니? 1번이 그나마 난데? 5번 골랐니 혹시? 오 쉣! 5번이 염산탕도 아닙니다 이거! 이거 뭐야? 자, 알았어요.